국민 대다수가 불교를 믿는 나라 캄보디아에서 대한민국 불교계 구호 활동은 오랫동안 꾸준히 펼쳐지고 있습니다. 특히 저개발 국가 캄보디아의 첫 해외 지부를 두고 15년 이상 46억 원 규모를 지원한 지구촌 공생회 활동에 관심이 모아집니다. 캄보디아 현지에서 홍진호 기자입니다. 캄보디아의 1인당 GDP는 지난해 1485달러이지만 수도 프놈펜의 외관은 세계 여느 대도시 못지 않습니다. 하지만 도심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오토바이 한 대, 어른과 아이 5명이 같이 타고 이동하는 모습을 쉽게 만날 수 있습니다. 외곽지 도로 사정은 승객이 몸을 가눌 수 없을 정도로 열악합니다. 지구촌 공생회가 우리나라 은행연합회의 후원으로 지은 브로우드 유치원으로 가는 길에 마주친 풍경들입니다. 브로우드 은행연합회 유치원으로 이름 붙여진 시설의 개원은 지역 사회의 축제였습니다. Thank you for people Korean home give school then my province. 2003년 지구촌 공생회 설립 후 이듬해 생긴 캄보디아 지부는 식수와 교육, 지뢰 제거 등의 지역 개발 사업에 지금까지 46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첫해 두 개로 시작한 우물은 2,438개에 이르렀고 유치원과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17곳과 다목숙센터 한 곳에서 3천여 명의 학생들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월주 스님은 지구촌 공생회가 캄보디아를 가장 먼저, 가장 열심히 도왔다며 구호활동과 함께 발전하는 나라들을 보면 그 기쁨은 더욱 크다고 말했습니다. 도와준 나라,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네팔, 뭐 이렇게 케냐, 이거 여러 나라 도와주고 있는데 도와주는 나라마다 나라가 잘 되면 도와주는 지구촌 공동체 입장에서는 그게 질도 없기가 짝이 없습니다. 우물 시공과 지뢰 제거 등이 지역민들의 삶을 개선시킨다면 교육 사업은 대물림되는 빈곤을 배움으로 벗어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를 지닙니다. 우리나라 은행연합회와 지구촌 공생회의 노력이 척박한 곳에서 캄보디아 아이들에게 첫 번째 공교육을 선사했습니다. 캄보디아 브로우드 유치원 개원식 현장에서 BBS 뉴스 홍진호입니다.